이번에는 그 댓글로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에 이제 그걸 하셨잖아요. 이제 대선을 잘 맞추셔 갖고 네. 그 구독자분이 하나 여쭤보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댓글로. 어떤 거냐면 이제 한동훈 그 지금 검사장이었죠, 원래. 네. 예, 그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행보가 어떤지. 한동훈 그 양반은 올해 뭐 그렇게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강하면, 뭐 저는 사실은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항상 이것도 저것도 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식, 그냥 신령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소신껏 하다 보면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근데 지금 윗선을 잘 모셔서 진짜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랑골이 됐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 보고 대통령감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올해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막 그냥 임명하겠죠.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손쉽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부러지게 되거든. 근데 내년 운이 그렇게 속 좋지가 않다고 이 양반이. 내년에는 이 사람이 속 시끄러운 일이 되게 많아. 그게 이제 아마 올 겨울서부터 서서히 윤곽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얼만큼 유도리게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잘 임기를 마칠 수 있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는 못하실 것 같아. 향후에? 끝까지는 안 보여. 그래서 일단 뭐 그 뭐야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나 뭐 한동훈 씨 아직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를 우연찮게 보긴 봤어요. 네. 근데 일단 조국 법무장관 쪽은 그 부인께서 그거를 위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심하게 위조한 게 아니라서 그게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사표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일단 법무장관 무조건 된다. 일단 법무장관은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임기 끝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신껏 하는 게 너무 강하고 위에 너무 충성스러운 게 너무 강해서 꺾여요. 네, 꺾인다. 네, 철이 강하면 부러지잖아. 부러질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도리가 없어. 이게 좀 이렇게 잘 양쪽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집 세고 자기 소신껏 그냥 밀어붙이는 게 보이니까 그게 과연 끝까지 법무장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거는 물음표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